박세정 꾸준히 스타리그 16강 그리고 8강까지 녹화했던 선수입니다. 16강 기본으로 가야죠. 네, 하지만 최근 박세정 선수 뭐 위너스 리그에서의 모습도 3전 적패로 자주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최근 뭐 MSL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리그에서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데이터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나 웬만한 선수 비교해보면 다 지거든요. 하지만 그 데이터는 나 옛날 거니까 다 소용도 없다. 지금부터예요. 네, 이동준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태풍의 눈에서의 토스전 빼고는 다 테란이 좋다.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태풍의 눈 7-4로 토스가 앞서 있지만 그레이트 베리어는 1-1이고 투어는 15-17로 테란이 오래 앞서요. 네, 2-0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동준. 그렇습니다. 박찬서부터 그 기세 그대로 뱉자 있게만 가면 충분히 이동준. 아, 어떤 즐거운 사고 한번 진주입니다. 가겠습니다. 먼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세정 선수의 진행입니다. 이곳이에요. 뒤에 맞서는 이동준입니다. 네, 뭐 박찬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봤겠지만 세트별로 어떤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 선수도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네, 이동준 선수의 오늘 움직임이라면 1세트의 어떤 뭐 투팩의 타이밍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동준 선수 원하시는 분인데요. 예. 후손인가요? 네, 뭐 과일 뭐. 네. 앞으로 생리 순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더 다양한 사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준. 네,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보면은 약간 이성훈 선수 같은 하얀 이성훈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안경을 벗었을 때의 모습은 제가 이제 분장할 때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경 벗고 있을 때 모습은 그 이동준 선수가 약간 느낌이 그 박태민 선수하고 흡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약간 그 차가워 보이는 인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나쁜 남자 스타일 인상, 여자도 좋아하는. 예. 아, 그 굉장히 그 이동준 선수도 네, 미남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세정 선수도 오똑한 콧날 아주. 꽃미남이에요. 특히 오늘은 피부가 더 뽀얗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지금 막 그 뽀샵 처리한 것 같아요. 뽀얗습니까, 얼굴이. 콧날은 네. 굉장하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 콧날이 굉장해요. 네. 네. 대한항공 스타리그에 진출한 뭐 프로토스 라인업은 지금 최소 종조이기 때문에 뭐 박상현 선수 올라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어떤 그 자신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막더블. 네, 막더블 바로 가고요. 네. 야, 이게 봐야 되겠네요. 이동준 선수의 어떤 선택 네. 여부를. 네, 인용 다인용 맵보다는 팬 이렇게 분들이 차지하는 게 한 칸 정도는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아, 승리가 곧 그 팬 고 이렇게 가로치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하겠습니까? 팬들 그 사랑받으려고 이기는 거죠. 이동준 선수도 두 번째 서프를 짓다 말았죠. 그 정도로 상대 어떤 정찰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박세정의 초반 빌드를 확인하면 좋을 텐데, 막 이동준 빨리. 야, 글쎄요. 그 이동준 선수가 빠르게 이거는 더블 하겠다는 이런 의도인데 그 일꾼들 빼고 있죠. 미네트 계속 100만 제치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붙여주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동준 선수가 이 배짱이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정찰을 약간 늦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박세정 선수가 쓱 보고 이동준 선수에 대한 정보가 사실 뭐 기존에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박세정 선수가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찰 방향이 12시 쪽을 가면서 이렇게 되면 박세정 선수의 더블 액서스는 일단 성공적이고요. 그렇죠. 이동준 선수가 원팩 더블 커맨드를 간다고 했을 때 빌드에서 박세정 선수가 이제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4인용 맵이 아니라 3인용 맵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더블, 막더블을 하기에는 약간 그, 두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뭐 하여튼 운도 약간 따라줬어요. 지금 박세정 선수에게. 네, 이렇게 하면 박세정 선수 굳이 투질러 필요 없죠. 네. 상대. 네, 아무래도 이제 입구가 또 넓다 보니까 그냥 바로 드래곤 타크 타고 이거 출발이 일단 박세정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뭐 프로토스전에서 입구를 틀어막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심시티를 뭐 연구도 잘 해왔고 확실히 이동준 선수가 이번 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36강을 대비했고
많은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게, 예. 뭐, 그냥 지영이가 뭐 그냥 쑥쑥 통과합니다. 능력자예요. 예, 상대방 일꾼을 이용해갖고 이제 비벼서 넘어간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테란이 틀어막은 입구 같은 걸 갖다가 프로토스가 건물 짓고 있는 일꾼에다가 이렇게 비벼갖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요즘, 예, 요즘 그런 플레이는 약간 반칙, 이거든요. 아, 약간이 아니라, 예, 정확히 그건 반칙인데, 지금과 같은 플레이는, 예, 규정 위반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찰도 늦은데다가, 원래 더블 엑서스를 시도했을 때 테란 상대로 가장 구성 타이밍이 팩토리 완성되고, 투팩에 어떤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팩 더블 커맨드를 가도, 원벌처 찌리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위기마저도 지금 다 건너뛰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예, 웬만한 실수가 없느라 박세현 선수가, 무난합니다, 지금 출발이. 우세해요. 예, 예, 근데, 예, 박세정, 선수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그 원형 형태였었던 엘리뇨에서 성적이 좀 안 좋긴 해요. 그, 통산 공식전만 1승 3패고, 테란전이 1승 1패, 진영수한테는 이겼지만, 신상문 선수에게 패배. 그 신상문 선수에게 패배할 때 또 엄청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그런 만큼, 좀 더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 플레이를 펼치겠죠. 자, 이러면 서로 이제 그 각자 준비한 대로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실시간으로 치고받고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이동준 선수는 어떤 업테란을 구사하기보다는 원팩 더블 커맨드로 가긴 했지만은, 그렇죠. 나름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로 팩토리를 지금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네, 이럴 때 박찬 선수가 오히려 트리플 렉을 빨리 가져가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엇박자 리버를 뽑아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흔들어주면서 동시에, 예, 어떤 그, 예, 아비터 체제네요, 일단은. 예, 아무튼 박세정 선수가 초반에 빌드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무난하게 그 업테란 형태로 가면은 이길 수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타이밍 러시, 타이밍 조이기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타이밍 조이기를 할 때, 예, 상황이 굉장히 좋은 박세정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활용해갖고 시간만 벌면은 답이 안 나온다. 예, 요런 생각 때문에 투컵셋을 지금 빨리 달고자 하는 시도가 또, 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냥 바로 그 아비터 체제를 선택을 하면서 이동준 선수도 그런 어떤 그 아비터 체제에 일단 맞춰서 아카데미 빨리 짓고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제대로 힘싸움 하겠는데요. 이제 팩토리 세 개 다 늘어납니다. 곧 병력들이 급격히 불어요. 네, 터렛의 건설은 일단 뭐 다크드랍이 됐든 리버드랍이 됐든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3팩토리 이제 빠르게 그 더블 이후에 이제 3팩토리 쪽으로 갔고 지상군 위주로 찍는 이런 플레이로 가갖고 태크도 약간 느린 상황. 이런 이제 박세정 선수가 지금 같은 단계에서 사실 자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러면은 추가 멀티 하는 것도 이지영은 토스가 추가 멀티 하나 더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견제하기에는 테크가 또 테란이 또 많이 느려가지고 좀 힘든 상황. 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박세정 선수가 아, 많이 좋아 보이네요. 예. 자, 이제 앞에 테크도 거의 다 탔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게 타이밍을 만약에 노린다고 하더라도 아비터가 한 기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스캔의 힘을 바탕으로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업테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커맨드를 짓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입게 되면 박세정 선수는 아비터 쌓이는 속도가 있고 계속적으로 좀 앞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 예, 아카데미 지금 올리고 있네요. 그 빠르게 예, 빠르게 또 이제 추가적인 멀티 그것도 미네랄 지역에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예.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아비터를 띄운 프로토스에게 또 수비해야 되는 이런 그 지역만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암만 넓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뭐 사이언스 패스 같은 걸로 이제 수비를 해내는 선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럼 나가네요. 박정 지금 네. 막 세 번째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그 옵저버가 터지면서 추가 커맨드 짓고 있는 걸 봤어요. 예, 결국 더블 엑서스의 힘은 물량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질럿 발업되고 첫 아비터 나오면 이거 돌파 작전 충분히 시도할 수 있고요. 예, 앞마당과 그 센터 쪽에 어떤 미네랄 머티를 가져갔을 때 동선 자체가 다 대비하기가 네. 테란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동준 선수를 8시에 보내놓은 유닛은 뭐죠? 일군, 아, 그냥 마인, 예, 메탈을 놓고 군요 네. 이동준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중앙 네. 좌측에 있는 미네랄 머티만 먹고
나는 세력을 더 넓히겠다, 땅을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네, 질러 발업이 되고 물량 터져나오고 1차 찌르기 때가 지금 고비입니다. 이동 선수 결국 더블을 간 만큼 박세훈 선수는 네, 테란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부족하고 메카닉이 쌓이면 쌓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뚫어내서 소모전 펼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찔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선을 전진시키느니 이동준 선수가 예, 그 11시 쪽으로 11시에서 1시 쪽으로 쭉 빙 돌면서 예, 이쪽으로 예, 멀티를 늘려나가는 게 사실 낫거든요. 근데 박세정 선수가 지금 그 더블 커맨드 성공한 더블 넥서 성공한 이후에 멀티 하나를 더 할 테니까 예, 러시 타이밍을 박세정 선수가 좀 늦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예, 가져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동준 네, 오히려 지금은 네, 정면으로의 뚫기가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리콜이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박세정 선수 그렇죠. 상대편들 자원 지금 막 먹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준 선수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또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서플 짓고 심시티 잘해주고 있고요. 네. 네, 결국 지금은 박세정 선수는 아마 리콜 카드를 좀 쓸 것 같고요. 본진에 대한 반대로 이동준 선수는 이제 그런 리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줄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동준은 지금 수비해야 되는데 수비만 그렇죠. 잘 되면 제가 보다 완전히 자원 무한대로 먹습니다. 이동준 본진 리콜이 거의 확실히 내보이는 네. 상황이에요. 박세훈 시간 없어지면 아비타나 떴습니까? 중앙으로 뭐 하나 좀 날아가는 거 옵저버가 길 열고 있어요. 길 열고 있어요. 착륙 시점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준 선수는 현재 어떤 상황이라면 본진 리콜에 대한 어떤 피해만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 결국 어떤 싸울 수 있는 판을 마련할 수 있고 테란이 오히려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마담 쪽에 아비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대방 깊숙이 파고드는 모습 없고요. 옵적으로 본진만 체크하고 있어요. 이 박세정 시간 이렇게 보낼 겁니까? 그러면 똑같이 기지는 4개 돌아가요. 유니카운트 140대 박세정. 예, 드디어 이제 리콜 처비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거죠. 예.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동준 선수가 이제 말매설 같은 걸 갖다 굉장히 그 예, 지능적으로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첫 리콜을 예, 무리 없이 잘 막아내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면 이거는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자원을 워낙 잘 먹고 있거든요. 네. 병력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이동준이나 박세정. 그렇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도 게이트웨이를 지금 충분히 잘 늘려놔야 되는 거고요. 자, 중간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는 낙하지점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들면 끝이니까요. 본진 깊숙이 가서 상대편의 기본 병력들을 다 끌어 그 주력 병력들 끄집어 들여야 돼요. 자, 마인 없는 곳에 마인이 없네요. 제가. 네, 깊숙이 예. 한 방. 아, 이거 타격이 좀 있네요. 많이 왔어요. 와, 많이 왔어 정말. 야, 네, 잘 뭉쳐놨던 네. 것 같고요. 야, 이게 지금요. 만석!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힌다고 하더라도 추가 멀티를 계속 좀 늘려주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이게 시간 버는 효과거든요, 네. 결국. 아, 대한항공 스타디근데 지금 비행기 꽉 채워졌어. 만석! 행복한 네. 거죠. 진짜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아, 글쎄요. 예, 이동준 선수가, 아, 사실 그, 9시 쪽에 이제 중앙구에 또 돌출되어 있는 미네랄 멀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8시 쪽을 먹으면서, 터렛으로 아마 도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지금 유니빠지 팀을 타서, 6시 쪽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어떤 지상명도 지금 받쳐주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찌르기를 통해서 6시 멀티만 날려도, 그렇죠. 예, 박세훈 선수는 이렇게 날려주면서 추가 멀티를 스타팅이 12시 점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네. 남에게 토스가 좋은 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그 마인 제거를 위해서 일꾼을 한 기씩 두 기씩 일꾼이란다. 질러서 한 기씩 두 기씩 한 기씩 두 기씩 이렇게 던져서 네, 그 마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네, 8시를 공략한 플레이 되게 네, 좋았고 이거 커맨드를 날려야 돼요. 커맨드를. 네, 커맨드를 날리는 형태로 깔끔하게 이제 멀티를 날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커맨드를 깨겠는데요. 위에다 탱크가 쏘고 말건 네. 한 번 더 일정차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준 선수가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도 드랍시 플레이를 사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몇 개를 빼겠습니까? 깨봤자 탱크 둘밖에 더 나오나요? 아 이게 12시가 돌아가면 난리가 납니다. 네. 네. 현재는 9시하고 중앙 우측 미래를 벌 뒤두고 무서워요. 네, 8시를 먹고 그것을 돌리면서 그 자원으로 예, 승부를 보고자 했던 게 이제 이동준 선수의 어떤 이 청사진이었기 때문에 본진 쪽에도 리콜에 대한 수비를 왕창 해놓은 다음에 8시를 먹고 나서는 또 다시 예, 똑같은 양의 동일한 양의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8시 지역에 수비라인 갖춰야 되는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이
자원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낭비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 약 1분만 30초만 넘기면 돼 라고 했던 그 타이밍에 리콜이 터져가지고 아, 예, 많은 손해를 보고 간 거죠. 프로토스의 어떤 프로브 사냥의 드랍십을 지금 활용해 될 시점에 지금 훈련 아니고 있고요. 아, 이거는 뭐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추가되면서 어떤 그 견제 플레이라든가 전투에 대동하게 됐을 때 이동준 선수는 계속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12시도 타격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풀업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거 하이템플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견제 계속 들어가납니다. 리콜이 됐거나 하면 셔틀 드랍이 됐거든요. 정규 시험 때 막다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냥 단순히 지난 네. 경기로 이제 멀티를 늦추겠다는 효과고 박세현 선수는 뭐 넘쳐나는 미네랄을 네, 게이트웨이를 좀 충분히 늘리고 멀티를 계속 좀 늘려야 됩니다. 네. 경력이 저 자원이 계속 한 900, 1000 남아있습니다. 자, 데미지는 먹었어도 이동준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어, 네. 네. 이렇게 계속 죽으면 뭐 얘는 약간 좀 네. 네. 뭐 첫 리콜도 많이 들어간 데미지를 주긴 줬어도 뭘 센터 깬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도 사실 지났던 어떤 스타리그에서 경기들을 보면 유리했던 상황을 좀 역전을 허용하는 어떤 경기들이 몇 경기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빠르게 지금은 네, 움직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테란의 추가적인 멀티드로에 대한 정찰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12시죠. 그 3인용 맵에서 타 스타팅 포인트를 먹고 돌리게 되면 맞았어요. 완전 뒷북이다. 살아가지도 못하겠네요. 12시 앞마당도 빨리 가져가야죠. 네. 박세정 선수. 예, 네, 어쩌면 뭐 12시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박세정 선수가 지금부터는 되게 그 비효율적인 싸움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비효율적인 싸움을 해도 예, 병력을 계속해서 돌리고 바꿔주고 이러면서. 예. 네, 지금 10시 쪽에 미네랄 쪽에는 니콜을 한 번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서 12시 앞마당 가져가고 그 이후에 예, 하이템플러가 추가되면 이제 전투 싸워도 되거든요, 사실. 아무도 이동준 선수가 지금 보면 약간 그 공격 한 번 안 나가고 답답하게 하는 감도 좀 있긴 있는데 테라는 초반에 프로토스에게 완전 그 그냥 핵더블 같은 막더블 같은 허용한 다음에 좀 예, 타이밍 잡아갖고 드랍식으로 크게 흔들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네. 답이거든요. 그래서 막기 맛보여 지금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완전 바탕 싸움 가면은 프로토스가 뭘 해도 못 이기는 예,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영호 선수가 잘 보여줬잖아요. 예, 다시 리콜. 네, 이렇게 재차 타격 주면서 12시 앞마당 가져가고 이런 건 박세현 선수가 네, 미네랄을 지금 충분히 좀 더 빠르게 넥서스 소환하고 게이트웨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멀티를 지금 잘 끊고 있습니다. 박세현 선수가 게스트 지역은 안 죽을 수 있어요. 8시에 예, 예, 그러니까 뭐 박세현 선수는 이영호 선수 스타일로 하는 이거 컨트롤 미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점수 준 건 아니겠죠? 네, 저희 커맨드를 클릭해놨다가 네. 이제 딸려 들어간 거고요. 저 이번에 셔틀 두 개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스톰도 한번 뿌려주고 EMP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사이드 스톰! 아, 질럿드라곤. 네, 탱크 코드 내네요. 뭐 이 정도로만 자꾸 이제 긁어줘도 네, 수비하고 있는 이동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거든요. 네, 이제 박세현 선수가 글쎄요, 게스를 네, 좀 채취해서 하이템플러를 전투에 활용하게 되면 뭐 그렇죠. 네, 이제는 센터 쪽에 있는 그 미네랄 멀티를 밀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결정타를 줘야죠. 지금 앞마당보다 밀고 정말 그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테란의 예, 고강한 그 수비력 예, 이런 것이 계속 지금부터라도 뒷받침이 되면은 토스는 10만 잔뜩 내고 나중에 가갖고는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준 선수가 지금 공격 의사가 지금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맞고만 있기 때문에 테란이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예, 그렇게까지 많이 당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박세현 선수가 넥서스 소환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미네랄이 여유가 충분하고 게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게스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뭐 1시도 있고 6시 쪽도 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게이트웨이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순환 싸움을 했을 때도 지금 프로토스가 원래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테란이 이런 거 정말 좋죠. 예. 테란이
네, 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테란도 자꾸만 나올 때 그것을 둘러쳐서 싸먹고 예, 계속해서 바꿔주고 돌려주고 이러는 예, 때 이야기고 예. 야, 이거 이동준 선수가 많이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병력이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맞아요. 예, 예. 토스트는 예, 박세정 선수가 야, 이건 뭐 예, 뭐 미네랄이 지금 예, 5천을 예, 이제, 넘고 있을 정도로 예, 그래도 지금 박세정 선수가 지금 유닛을 글쎄요 지금 자원이 5천, 6천이 지금 다 돼가는 상황에서 예, 스트레시필드라든가 하이템플러라든가 저 나와 있는 압박하고 이 병력을 지금 싸워줘야 되거든요. 네. 병력은 글쎄요 병력은 200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력이라든가 조합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자원은 무한대로 먹고 있다 특히 미네랄은요. 아 근데 설마 이동진의 한방 순회공에는 당하진 않겠죠? 먹은 자원 있고 계속해서 10시라든가 8시 타격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분위기네요. 예. 네, 박세정 선수가 워낙에 그 센터에다가 엄청난 숫자의 병력을 이렇게 모아놓고 전공 해주면서 병력을 회전시키는 스타일로 하지 않고 아비터리콜 이런 식으로만 플레이를 해주니까 이동준 선수가 굉장히 손쉽게 센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긴 합니다. 네, 만약에 12시 멀티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예, 무기력하게 내준다고 했을 때 박세현 선수는 경기 자체가 유리하게 끌어왔던 게 좀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상대편의 예. 자원줄도 많이 말렸어요, 박세현도. 예, 여기하고 안 받아도 타격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 이동준 선수가 액면가 서로 먹고 있는 자원과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 뭐 이런 걸 갖다가 대충 그, 감으로 뭐 짐작을 해갖고, 이 경기 지금 괜찮아. 이러면서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모아두었던, 축적해놨던 5천의 자원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때 있어요. 일단 박세영 선수는 네.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함을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여유롭게 쓰고 있었던 반에서 이동준 선수는 약간 열악함 속에서 지금 짜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힘이 지금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세영 선수도 계속 여유롭다고 해서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스트레스필드 저런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다채롭게 평범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 그 남는 미네랄로 사실 뭐 12시 안마다 1시 쪽 멀티를 다 가져갔었어야 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이 막 지금은 뭐 예, 6천 막 이렇게 예, 자원하고 있는데 아니 저 자원들을 게이트웨이를 짓는데 한 예, 만약 게이트웨이 10개 여기서 더 많았으면 1500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갖고 막 회전시켜 갖고 진짜 비효율적으로 싸우더라도 계속 바꿨으면은 예,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근데 너무도 그 병력을 그 사랑하고 아끼는 나머지 예, 최소한의 그 피해를 입으면서 내가 플레이를 펼치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러니까 어떤 리콜의 재미라든가 뭐 견제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정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세현 선수에게 아쉬운 거고요. 물론 지금도 어떤 그 축적된 자원량이라든가 박세현 선수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 좀 이동준 선수에게 알 수 없는 좀 그 힘을 지금 오히려 네. 데려주고 있다는 점이 네. 싸움을 좀 잘해야죠 박세영이. 네. 피니시 있게 가야 됩니다. 네.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예. 아 박세영 선수가 네. 리콜 근데 리콜로 재미를 보는 거는 저희가 그 천리콜 때 재미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리콜을 통해서 박세영 선수가 경력적으로 이득을 본 게 아주 컸다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벌면서 추가 멀티를 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은 멀티를 더 먹게 됐으면 그 이후부터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리콜로 한번 흔들고 정면으로 한번 박치기 하고 리콜로 흔들고 정면으로 박치기 하고 그래서 회전을 자꾸만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리콜로 재미를 한번 봤다 해서 계속 리콜만 하게 되면 좌우에 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렸던 게이트는 12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다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게이트도 네, 지금 충분히 뭐 이쪽 점차 여유가 되는 공간에 저 자원을 한 30%만 게이트웨이로 지금 순환을 했어도 나오는 유닛이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유리함에서 박세현 선수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준 선수가 자신이 불리한데도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박세정도 여기저기 자원줄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9시, 6시밖에 없고요. 이동준은 11시에 나오던 미네랄은 먹잖아요. 네, 이럴 때 이동준 선수가 뭐 드랍실 한기 분량으로 견제를 나선다. 예,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네. 박세현 선수를 귀찮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나마 네. 7,500여 초 진짜 과도한 미네랄이 든든
배 안 고플 정도 든든하긴 하겠습니다만 쉽게 가야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 확실히 그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레이트 베리어 립 같은 경우는 스타리그에만 사용되는 맵이고 네, 그 좀 프로리그와 어떤 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맵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스타리그 36강을 위해서 효율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구전 연습을 훨씬 많이 했을 가능성이 참 높고 예, 그런 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유닛 순환이 너무 안 됩니다. 예, 이게 뭐 나와서 거의 뭐 두세 부대 정도는 쏟아져 나와야 될 상황에 아 이거 박세훈 선수 좀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이동준 선수는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건의 능력치를 120%, 130% 쓰고 있다고 봤을 때 박세훈 선수는 만 60% 정도만 계속 쓰면서 지금 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이게 여지를 주는 거죠. 네. 이동준 선수에게. 자원 잘 먹었다기보다는 비만스럽다. 이번 경기만 놓고 본다면 경기 이기건 지건요. 박정 남지 않아요 지금요. 훨씬 깔끔하게 심플하게 가야죠. 자, 그럼 잡고 공격 유도해야죠. 아, 11시 자원줄은 거의 파악이 파악만 네, 되면 12시 병력도 있거든요. 저 지역도 놔두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네, 이건 뭐 사실 질럿만 뽑아도 밀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지금 부족해요. 확실히 이쪽에 뭐 테크도 없고 한데 드래곤만 몇 개 갖다 놓고 때려도 되거든요. 아 글쎄요 박세훈 선수 지금 이거 집중력을 유리할 때는 유리한 대로 불리한 대로 불리한 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네. 안 되고 있어요.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야 다전째 다음 세트 경기가 좀 더 수월한데 네. 그러니까 이겨도 박세훈 선수가 좀 찝찝하게 지쳐서 이겨버리면 다음 경기 영향 받습니다. 아 결국 리콜까지 와서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네요. 진작에 유리했던 경기였으니까 네. 박세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정도 자원 차이를 냈을 때 프로토스는 사실 그 박지호 선수처럼 스피릿 뭐 그냥 뭐 아 막 기술적으로 멋지게 뭐 이런 것보다는 막 뽑아갖고 막 그냥 보내고 막 예, 그런 플레이가 테란에게 보다 더 그 부담스러울 때가 지금 많거든요. 네, 여섯 네, 쪽에 뭐 리콜 한 방만 들어가면 경기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리콜이 굳이 안 해도 지상의 이동을 통해서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미네랄 다 뚫렸잖아 지금 길이요. 네, 우왕좌왕에 막고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안 뚫렸죠. 네. 여섯 네. 쪽. 아, 여기가 핵심 멀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게스 부족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박세훈 선수 좀 위축이 된 것 같고요. 남는 미네랄을 위해서. 아, 게스가 뭐 100 뭐 이 정도니까 게스 올라가는 거 봐서 유닛 눌러야 됩니다. 보다가 없으니까요. 네, 리콜 재미를 보면서 예, 게스 멀티 등을 진작에 좀 가져갔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박세훈 선수가 지금 상황이 예, 확실히 유리하고요. 네,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한데 그러니까 그 게스를 많이 먹는 아비터와 하이템플러 뭐 이런 쪽에만 게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예, 투자를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공격력을 행사하는 병력은 질럿 위주로 예, 드래곤보다는 질럿 비중을 좀 많이 높이는 이런 형태로 일단 좀 해야겠죠. 박세훈 선수 스타리그 8강까지 올랐던 최근 대회에 박세령 경기가 많지 않은 이동준 상대로 글쎄 뭐 첫 경기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기가 리메이드 입장에서 진짜 끝내야 될 경기거든요. 카운터가 없어요 지금 네. 박세훈 선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인구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승부구를 꽂아 넣어야 돼. 그게 안 되죠. 잡고. 네, 지금 이 병력과 박세훈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 하이템플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싸우면 이건 토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비터까지 있는데요. 네, 네 뭐.
사실은 그 마인매설 같은 거를 미리 해놓고 차라리 자리 잡고 기다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캠플로하고 무관하게 먹고 있는 자원과 보유한 자원을 생각할 때 또 다시 나오는 유닛으로 비슷한 싸움 저투가 나오는데 토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세형 선수가 너무 많은 생각과 어떤 그 망설임이 지금 경기를 어쨌든 이동준 선수에게 계속 그 여지를 지금 준 거고요. 뭐 웬만하면은 좀 안 그러 제가 이제 해설 스타일이 안 그런 편이긴 한데 이번 경기는 사실 좀 이기고 있는 박세성 선수가 좀 그 좀 더 매끄럽게 경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경기로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스타리그 16강 진출 자체가 목적인 박세성은 아니거든요. 스타리그 16강 이후에 8강, 4강 경쟁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동준 선수가 그 보여줬었던 게 지금 참 워낙에 없고 이런 선수고 박찬 선수가 오늘의 그 36강을 위해서 그 팀으로부터 배려도 많이 받았고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박세정 선수가 거의 뭐 한 9할 이상의 연습 시간을 저기 전에 한땅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 첫 1세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세트는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훅 가는 그런 진짜 비극적인 역전패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세정 그러지 말고 일단 경기 이기고 봐야 돼요. 일단 경기 이기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어떤 그 습관이나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박세정 선수가 앞으로 프로게이머로서 경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프로토스의 에이스로서 팀 내 이런 어떤 그 망설임이라든가 경기의 어떤 유리함을 끝내지 못하는 카운트를 못 날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앞으로라도 완전 수비형인 선수를 끌어내야 됩니다. 토스는요. 캐리어로 갔건 모르 갔건. 네, 근데 그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 그래도 기본이 있는데 연습 좀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특정 맵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경기력 차이는 참 많이 나는 이런 그 선수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네요. 진영수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박세정 선수가 확실히 엘리뇨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든지 이런 형태의 맵에서 매끄럽게 경기를 할 그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맵이 박세정 선수에게 약간 안 맞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박세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1세트 이긴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2세트부터는 일단 또 속도감 있게 가면 됩니다. 플레이한 본인이 뭐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게 봐도 내가 유리했는데 좀 말끔하지 못했네. 뭐 이거 이제 2세트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네. 이동준 선수 정말 진땀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동준 선수는 어떤 투혼과 그런 것이 굉장히 그 뭐 중고 신예이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신예니까 뭐 신예로서 좀 높이 서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동준 선수 표정만 봐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2시 정도 확실히 제압하면 12시 말고 잡을 줄 없어요. 박세형 잡아도 8000도 결국 씁니다. 근데 백토리 지켜야죠. 지금 어쨌든 백토리 지켜야죠. 6시 쪽에서 먹고 미네랄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동준 선수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너 자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박세정 어디서 먹죠? 본진에서도 어떤 마인도 있고 얼추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낸 다음에 일단 프로토스의 자원을 말렸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준 선수 표정이 유닛이 없어요. 이동준 선수가 유닛이 없어서 지금 또 추가 병력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참 박세정 선수가 이거는 이거 이기고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뭐 사실 좀 경기 끝나고 뭐 16강에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나중에 숙소에 가서 자신의 경기를 보고 좀 약간은 좀 반성이 필요한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16강 넘어도 8강까지 갔던 박세정의 경기 1세트만 놓고 본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다 뚫어서 백토리 정리했으니까요. 네, 어쨌거나 이동준 선수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길 생각이 있다면은 뭐 팩토리를 좀 띄워가지고 좀 틀려야겠죠. 진짜 한타만 더 먹었으면은 이거 자원 싸움을 해도 이동준이 일단 사실 얘네는 다 잡았어요. 근데 추가 병력 또 오고 있고, 정말 부자 3년 가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2년하고 11개월 지났어요. 한 달 더 지났으면 진짜 4년째 가면 진짜 훅 갈 뻔했어, 박세형도. 자원 400밖에 없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본인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기대 역전패 당할 뻔도 했어요, 사실. 네. 네. 사실 그 신상문 선수와 경기 때도 좀 신상문 선수 입장에서 멋진 역전승이었거든요. 네, 지지. 아, 이동준과 박정희 대결. 아, 이동준 선수. 박창훈 잘 잡고 와서 이러면서 이제 스타급 플레이어들의 어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이기든 치든요. 네, 예, 예. 그 박세정 선수가